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오늘은 자꾸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자꾸 텐션이 올라가네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BTS의 서울 콘서트 날입니다.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이날을 얼마나 꿈꾸고 기다려왔는지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제가 BTS 오프라인 콘서트를 오늘 처음 가요. 처음! 제가 늦떡이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팬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로는 본 적이 있어도 오프라인 콘서트로 직접 가서 우리 내가 BTS를 제두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란 말이죠. 지금 저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나 너무 흥분했다. 저 좀. 좀 가라앉히고 갈게요. 심호흡. 네.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두 번째 콘서트 날이에요.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토요일에 갑니다. 물론 올콘을 했다면 너무나도 행복했겠지만 하루라도 제가 한 번이라도 갈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제가 티켓팅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땀이 나려고 해요. 티켓팅을 어떻게 성공했냐면 용병들 중한 명이 성공을 했어요. 제 친구가. 여러분, 이래서 친구 잘 사귀라고 하는 건가 봐요. 친구 덕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고 있니? 소희야, 보고 있어? 나너 덕분에 오늘 콘서트 간다. 아, 소희라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소희님. 제가 감히 소희라고. 당신의 이름을. 소희님. 다시 한번 제절 받으세요. 소희님, 저 감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무튼, 그래서 오늘 콘서트를 가는데. 지금 몇 시냐면은, 지금이 벌써 1시 18분이에요. 공연이 6시거든요? 그래서 4시부터인가? 3시 반인가? 4시부터인가 입장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 후기 찾아보니까 뭐 1시간 전에 가고, 뭐 30분 전에 온 사람도 그냥 이렇게 잘 수월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막 2시간, 3시간 전에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만에 콘서트잖아요. 가갖고서 그 콘서트장의 열기를 좀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콘서트 시작 전에 뭔지 알죠? 그 가슴 뜨거워지는 그 현장에 딱 와가지고 노랫소리도 들릴 거고 그 나와 같은 마음인 그 수많은 아미들과 함께 아, 맞다. 내가 드디어 콘서트를 본다. 저 안에 우리 오빠들이 있구나. 저 안에 BTS가 있구나. 조금 있으면은 내이두 눈으로 실제로 그들을 보고 나의 이두 귀로 라이브를 듣겠구나 하는 그 설레는 그 마음을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하게 그 열기를 저는 느끼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갈 거거든요. 일찍? 엄청 일찍은 아니고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번 서울 콘서트는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함성 금지, 기립 금지. 아니, 콘서트는 사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꺄악! 소리 질러주고, 또 한국인 하면 뭐예요? 우리 한국 팬 하면 떼창이잖아요. 이렇게 떼창 불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나 지금 상상이 안 된다. 그 함성 없는 콘서트? 상상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이 텐션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코미디 아니에요, 진짜?
너무 웃겨 진짜. 관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함성도 못 질러, 기립도 못해. 그게 코미디지 뭐야. 고등학생인데. 근데 또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제 무음 콘서트, 무함성 콘서트를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상상도 못하겠지만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단다. 가보면 해보면 알겠죠. 해보자고요. 무함성 콘서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우린 너무 즐기고 있어요.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첫 번째 콘서트 끝나고 나서 정국이가 자기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아미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저희만 즐거웠던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영상 올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막 즐거웠을 텐데 분명히. 제가 위버스에서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이렇게 슬로건 말고 이거 뭐라 그러죠? 피켓이 아니라 플래카드에다가 이렇게 꺄악! 막 우와! 우와! 네! 좋아요!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있고 눈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이 감정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래카드에다가 이렇게 꺄악! 이런 환호성을 대신할 문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뒤에 아미분들이 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사이즈도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꺄악! 아니면 꺄악! 이러고 써놓고 이렇게 딱 한 장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에 가가지고 재료를 호딱 사와가지고 한번 호딱 만들어 보려고요.
아, 진짜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야, 너무 큰일 기억이 미쳐요. 만나요. Go! One, two, three! 너무 재밌었고 제 인생 최고의 풍속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곳도 풍속보다 좋았어요.